이 사람하고 연애 중이야? 작가 아니지? 결혼할 거 아니지? 어? 네. 그냥 연애만 하고 말 거지? 네. 어? 그래야 되나 보다. 살면 안 돼요. 왜요? 한 번 마음고생 했는데 또 마음고생 할래야? 왜? 뭐 여름생이, 7월 6일생이, 뭐 동서남북 다녀야 되는 사주팔자가 니가 어디 지키신이 되겠어? 제가... 응. 지키신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런데 가만히 좀 깝깝해서 미치겠는데. 그리고 일을 뱀띠에다 일을 시비생하고 뭐 니 살림 살겠어? 살림 살어? 아니요. 그냥 얘네만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해야? 뭐 남편 아니야? 남편이구만. 네. 이면 니가 의지를 많이 하구만. 어? 의지를 많이 해. 야는 누나처럼 의지 많이 되고. 좋아 죽겠어? 그리고 삼재다잉? 이면 니가 내년에도 삼재지만 인간의 적도 크게 없고 내가 너한테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씩 마음이 열이 빠져갖고 눈물도 나고 서러움도 많고 가슴에 맺힌 것도 많고 아니야? 인간에 맺힌 것도 많고 금전도 벌면은 휙 날라가 버리고 어? 돈도 못 벌었다 소리도 못 한다. 돈 다 어디 갔냐? 그리고 왜 엄마의 한이 이렇게 많어? 우리 엄마? 이모니가 엄마의 한이 너무 많어. 애착고에다가. 제가요? 어. 엄마를 미워하나? 엄마의 애착고가 많다 이 말이야. 애착고. 엄마의 한이. 엄마가 가지고 살아왔던 한이 많다. 거기 이모에 니가 살아오면서 엄마를 보고 살면서 거기 많이 영향이 비쳤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살 거라 했는데 이모 니도 역시나 지금 비슷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나는 싫다는 거야. 그리고 이모 니 한 번씩 갔다 니 마음 한탄을 많이 하잖아. 응? 지금은 얘가 이제 젊으니까는 어쨌든 간에 만나고 살지만 야도 성질이 보통 고집 아니야. 성질도 더러워. 야 쏘가지도 더럽고 그랬는데 이모니가 이제 좋아서 어쨌든 간에 맞춰는 가지만 야하고는 백머리 털고는 못 산다. 알겠나? 누가 문제예요? 응?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도 있지만 이모니 문제도 있지만 이모니는 또 일부 정지하는 마음은 있어. 한 사람을 알면 끝까지 안다는 거. 아니다 싶으면 내치는 법도 있고. 근데 얘는 그렇게 믿고 갈 수가 없지. 왜? 바람기가 많아. 불알이 가만 안 있는데. 나는 불알 끝에 바람이 있는데. 그게 되겠어? 그거를 보고 도화사지를 하잖아. 나는 바람 끝에 꽃이 끝에 있는데. 그리고 나는 지밖에 모르는데. 그리고 야 화가 나면 눈에 열이 확 나는데. 눈동자가. 그리고 야 애는 보기에는 순순하게 보이지만 순수한 거 아니야. 좀 까탈스럽고 애가 좀 깐깐하지. 수월한 아는 아니다. 근데 이모님께는 맞춰주고 살지. 이해하고. 맞지? 이모 니가 이해 안 해주면 야 살겠어? 못 살지. 그리고 이모 니 한 번씩 심장이 벌렁거리네. 어? 뭐 재졌냐? 어? 죄진 건 없는데. 흉터에 심장이 왜 벌렁거려? 글쎄요. 그리고 꽃이 되면 밤에 꽃이 되라. 밤꽃이 뭔 줄 알아? 이면 너는 뭐 하는 직업이? 장사하나? 주부. 주부하나?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산다기보다는 그냥 한 번씩 내려와서 며칠 있다가 올라가고. 그래 살고. 그러면 이모 너는 생활은 어떻게 하냐? 전 남편이 생각이 주고 애기들은? 제가 키워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는 거 갖고 생활하고 살아? 이모 니는 사주팔자는 밤에 꽃이 되라 이렇게 하거든. 밤에 꽃이 뭔지 알아? 낮에는 시들이 있다가 밤만 되면 꽃이 활짝 핀다는 게 밤꽃이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밤의 야행성이지. 아닌가? 맞아. 그래. 밤에 꽃이 되라는 거는 내가 낮에는 닭뱅어리 걸리가지고 힘을 못 써도 밤만 되면 단 해가 딱 넘어가면 힘이 생겨. 그래서 잠이 이렇게 없나? 그렇지. 그래서 밤꽃이 되라. 밤꽃이 된다는 거는 내가 야행성이고
또 색을 많이 이제 색을 좀 있지 들어와 있지. 색? 응. 밤에 색이. 밤에 색이 들어와 있지. 지금 한창 그래 들어와실 때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뭐에 홀린 거 면치로 미쳐가는 것 같다. 아니가? 맞아. 나는 그래 보이는데.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꽃을 피울 수가 없다는 거야. 우울이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고 절불이 나고. 그리고 이 집에 할머니가 옛날에 이걸 좀 모셨나? 모르겠나? 물 떠놓고 비는 분이 계셔. 그래서 이런 줄이 좀 많이 붙였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쨌든 강했다가 어떻게 여린 여자가 됐다가. 그리고 뭘 하는 것마다 크게 잘 되는 건 없어. 앞으로도? 아니 앞으로도 있지. 그렇지만 지금 고비잖아. 고비고 건강이 한 번씩 가도 숨을 한 번씩 못 쉬어. 네. 맞지? 여기서 숨을 한 번씩 못 쉰다.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지 모르지? 화나서.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 줄에서 들어왔잖아. 무당의 줄이라. 무당하니 내가 무당의 줄이라. 그래서 밤에 야인 것이 꽃이다. 그래서 제가 촉이 좋은 거야? 이 줄이다. 그리고 네가 할머니가 들어와 있어. 그런 얘기는 들었어. 네가 할머니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 무당하니 무당이다.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친구만 보면 숨이 막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오래 못 가. 근데 불쌍잖아. 쳐다보고. 그래서 끌고 왔는데 이 집에 할머니가 너희 신랑하고도 이별을 해놓고 어? 남자를 붙여 붙이기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네가 들어온 거는 색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 2년 전부터 색? 응. 밤에 색. 이 바람으로 밤에 색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장군이 하나 들어와 있어. 남자 신장이. 네가 어쨌든 남자고 어쨌든 여자고 할머니고 무당신, 네 무당이잖아. 할머니가 들어와 있어. 무당줄이잖아. 그 니도 무당줄인데 어떻게 할 거야? 촉도 좋지만 니 사람 잘 봐. 사람도 잘 보고 몸도 잘 파. 그죠? 몸에 내가 잘 받는다. 너무 아픈 것도 잘 보고. 그니까. 그래 니가 무당이잖아. 니는 할머니가 따라다니잖아. 그치? 니가 한 사람하고 니가 신랑하고 일부종사가 안 되는 거야. 떨어져 사니까 그나마 조금 살아가는 것 같고 이 숨이 숨통이 좀 쉬어지는 것 같고. 누가 니는 신이 왔는데 누가 할머니가 벌써 38에 왔잖아. 니는 신이 38에 와서 누가 신랑을 쳐다보면 자물듯이 보기만 하면 자물듯이 하지. 근데 안 보면 보고 싶고 걱정되고. 안 보고 걱정되고 가치는 못 있고 그렇지. 깝깝하니까 숨이 막힐 것 같으니까. 그게 무당이 줄이잖아. 니가 무당하니 무당이잖아. 그리고 니는 어지간 무당보다 나서 보는 게. 네 판단이 딱 결정이 내리죠. 얘도 지금 착하니까 니가 데리고 가는 거지. 안 착하면 니가 데리고 가지도 않아. 그래. 니는 이 돈보다도 착한 거 하나 보고 니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얘한테 의지하고 보는 거야. 동생 갖고 남자 갖고. 아니야? 밥 먹을 때는 동생 갖고 애기 갖고. 잠자리 할 때는 남자 갖고. 맞잖아. 그래. 그러니까 네가 어쨌든 간에 이 사람하고 살지는 안 해도 네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살지는 안 해. 그것만 한 번씩 보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네 손바닥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내 말 틀렸나? 그리고 너희 집에 너희 집 이가 집에 어? 청춘이 갔던 우때 할아버지인가 청춘이 갔던 삼촌쪼리인가 아마 장군으로 하나 들어와 있을 게다. 몸주로 그러자 지금 색이 들어와 있다고 섹스를 얘기해. 거기 들어와 있어, 자궁쪽으로. 그리고 치질 있고, 치질 조심하고. 수술 한번 했어? 응, 똥꼬기 또 들어가고 또 나온다. 그리고 한 번씩 방광 쪽에 네가 한 번씩 많이 안 좋을 거야. 지금? 방광으로. 그게 방광이었구나. 이게 방광으로 지금 오지. 이게 더군다나 네가 섹시를 조금 한다든지 좀 하면 그게 바로 타버리잖아. 이게 지금 남자신이 들어와서 그렇거든? 할머니는 여기 앉았고. 그래서 한 번씩 숨이 차. 어쨌든 숨이 칵칵 막혀. 한 번은 네가 자궁으로 들어와 있고. 너는 남들이 말 안 해도 뭐 한마디 두마디 하면 너 알아. 깨우쳐 미리. 무슨 말 할 거라고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너희 신랑 뭐 딴짓 하고 다니면 네 꿈에 보일까? 맞아. 그래. 또 꼭 상대가 뭔가 하면 그거는 항상
다 보이고? 그래. 말 안 해도 보이잖아. 그 누가 할머니 가슴에 앉았잖아. 그리고 한 번씩 추위가 들어오고. 추위? 어. 한 번씩 소름이 쫙 끼친 한 번씩 들어오잖아. 아니야? 맞아. 여기 쪽으로. 팔 오른쪽으로. 지금 내가 지금 들어오잖아. 나 지금 여기. 그래, 그래, 여기 들어오잖아. 그 누가 할머니잖아. 맞아. 그리고 한 번씩 가보면 시간당 팍팍 걸리고. 이 줄이잖아. 니는 이거 무당이잖아. 니 누가 하면 가슴에 딱 찼는데 왜 그래? 자궁으로 청춘이 장군이 하나 들어와 있고 다 찼네 뭐. 어쨌든 애기짓하고 앉았고. 애기짓이요? 어쨌든 동자짓하고 앉았다고 애기들. 까자먹고 싶어 까자먹고. 어쨌든 목이 팍팍 차고 술이 한잔 들어가면 어쨌든 기분 좋고. 이 목이 가급할 때. 알아? 가끔. 그래. 한 번씩 목이 탁 찰 때가 있잖아. 마시고 싶을 때. 한 번씩 헛배가 딱 부르고. 헛배가. 신생이다. 이게 할매가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저는 앞으로 연애는 잘 못하나요? 연애하지. 왜 뭐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무당 쪽으로 많이 좀 안 들어오겠나 싶어. 더 심하지. 지금 살아온 것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좀 힘들어지지. 왜? 이제 이 바람이 이제 자꾸 치고 들어올 긴데. 설마.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 줄은 들어오면 지금 차고 언제가 바짝 찼거든, 가슴 속에. 그게 무당이잖아. 이 말년은 무당이야.